시작을 막 이렇게 확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냥 딱 하나의 매장을 하더라도 그냥 내 상가, 내 건물에서 운영을 하면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. 왜냐하면 소득도 나오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 일반 매매도 충분히 좋은 상가를 고를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거든요.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사기 위해서 정말 수백 개의 상가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상가 고를까 할 때 제가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. 자기 평가를 해보고 오케이 하면 저는 이제 상가를 바로 매입을 했거든요. 야, 오늘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좋은 상가 구하는 3스텝이네요. 네네 맞습니다. 아유 기대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.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많이 또 매입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상가에 임대료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데 이제 이 평당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따질 때 임대료를 실평수로 나눠서 평당 얼마이냐 저는 이렇게 따졌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면적 대비 임대료를 나눠서 이제 평당 임대료를 계산하시면 좋아요. 우리가 아파트 살려고 알아보러 부동산가도 물어보기가 좀 쭈뼛쭈뼛하잖아요. 쭈뼛쭈뼛하지.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바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. 임대료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제가 어떤 상가 매물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상가의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데 먼저 상가를 들어가기 전에 상가의 층마다 어떤 업종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3층에는 스포츠 시설이나 아니면 피부관리실 이런 게 있고 2층에는 병의원이 있다 이러면 아 여기는 이런 업종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. 그런데 이 업종은 없네? 그럼 그걸 내가 이제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임대 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. 아, 내가 실소유자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가 조사할 때 실소유자 입장 가거든요. 네. 진짜 내가 장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한 다음 없는 걸로 가지고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. 네. 이게 왜 중요하면요.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대뜸 부동산 가서 사장님 저 여기 약국을 좀 차리려고 하는데 뭐 나온 자리 있어요? 임대료 어느 정도 될까요? 라고 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. 저희 건물에 약국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차리시게요? 그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하면 팔꾸님 다음에 임대료 조사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나 그런 적 있어. 필라테스 오픈하려고 하는데요. 아 여기 그런 분이 계셔. 바로 옆에 필라테스 있는데요. 아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현황을 먼저 조사하고 내가 어떤 임차인으로 한번 가서 조사를 하겠다 이거 먼저 한번 짜보시면 좋고요. 업종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업종하고 조금 덜 내야지 운영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같은 상가여도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좀 있잖아요. 높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더 많이 줘도 들어가려고 하는 의향이 있어요. 그쵸, 그쵸. 근데 배달 업종이라든지 교습소처럼 좀 객단가가 낮은 업종들은 임대료를 많이 내는 자리를 굳이 찾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걸 아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서는 이런 뭐 교습소를 하겠다고 물어보고 다른 부동산 가서는 내가 이제 병원을 하겠다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이 상가에서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이거 아 부동산 네. 갈 때마다 업종을 바꾸면서 네. 그래서 이렇게 최소 임대료랑 최대 임대료의 그 바운더리가 얼마가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 임대료 적정 임대료 체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세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매매 시세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 기준으로 매가가 산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위치마다도 조금 달라요. 층마다도 다르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저금리여도 그냥 매입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. 그래서 한 뭐 3% 내외여도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경기도나 아니면 상층부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한 5% 내외면 이제 매입하겠다. 이게 좀 지역마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입하시기 전에 부동산 가서 여기는 수익률 얼마 정도면 거래가 되나요? 이걸 먼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가로도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평당가로 계산 많이 할 때가 이제 분양할 때 이제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려 하실 게 실평수랑 공급평수, 분양평수가 좀 달라요. 실평수는 말 그대로 실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 면적을 얘기하고요. 분양평수 같은 경우는
복도라든지 화장실, 지하주차장 같이 다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의 일부를 내 사업장의 면적에 포함을 해서 분양평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보통 거래될 때는 분양평수로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실제 이제 매물들,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분양평수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요거 체크하시면 나중에 또 계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여러분들 부동산을 다닐 때 왜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분양평수로 얘기를 하냐면 분양평수로 해야 평수가 커지고 싸 보이거든요. 맞아요. 분양평수로만 따지지 말고 꼭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. 전용평수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또 한 가지 꿀팁을 가르쳐드리면 상가는 기본적으로 전용 대 공용 비율이 전용이 6대 4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다 맞아요. 두 가지 두 번째 꿀팁은 상가를 딱 갔는데 일반적인 상가 있죠. 그냥 5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1층, 2층 있는 거는 거의 다 6대 4가 맞는데 내가 상가를 딱 갔는데 상가 크기도 크고 너무 좋아. 중간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주변 이렇게 공간이 너무 잘 돼 있어. 그런데는 전원율이 확 떨어져요. 지하 주차장이 높다는 거,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거, 그리고 나무들이 많다는 거, 쾌적하다는 건 그만큼 공용 공간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전용 대비 공용률을 꼭 따지셔야 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지 지분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직가가 중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돼요.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매입했던 그 대치동 물건 같은 경우는 구분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매매가가 산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저도 좀 신기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목적이 이제 내 상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었기 때문에 이 가치 극대화하는 부분까지 체크하고 매입을 해요. 맞아요. 제가 실제로 이 상가에서 사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향후 이곳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임대료 이상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저는 가치가 맞아요, 있다고 맞아요, 보거든요. 맞아요. 나는 사업도 안 하고 직장 다니는데 나하고는 그러면 관계가 없네. 근데 사실 요즘에는 사업이 무인화되기도 하고 사업 투자방 같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네 그것도 그렇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3스텝 정리하자면 네.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네. 두 번째는 수익률을 계산해서 적정 매입가를 판단을 하는데 세 번째 단순히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접목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십니다. 우리 행복재테크에 보면은 그 사업투자반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투자업을 들어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,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구조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아, 내 상가에는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접목이 된다면 여러분들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다른 어나더 레벨에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꼭 내가 직접적으로 상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진짜 추천드립니다.